불교학교론 1권에서 5권 92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태국 보국사 참선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요. 약견 신소주 육경 예위 최여 비고 상일 심 편자 진이원 일하나 모호미 만약에 몸이 어느 곳에 머무는지 보고자 한다면 눈, 귀, 코, 혀, 몸뜻을 바꾸는 것이 최상이고 수행자가 항상 한 마음을 바르게 관하면 더러움이 없어지고 스스로 편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전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형성이 되지요. 사실 우리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본래 마음에 있는 줄 알지만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이고요. 마치 허공에 구름이 낀 것과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실외락인데 그런 이치만 잘 관하면 스쳐 지나가는 희로애락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할 것이 없다. 왜 내 본체는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편해지리라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태고 보국사 참선록에 대해서 태고 보국사 참선록이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이 1월 사전광 광음양가석이라 세월의 흐름이 번개와도 같으니 가히 시간을 잘 아껴야 하리라. 생사제 호흡 난이 보조석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으니 아침엔 살았어도 과연 저녁 때도 그럴 것인가. 행주자와 관 존경 마커척이고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리라 해 있는데 오늘은 용맹 가용맹 여아본사석이다. 용맹에 용맹을 더하여 정진하기를 본래의 스승이신 부처님과 같이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용맹에 용맹을 더하여 정진한다. 흔히들 절에서 우리가 철야 정진한다, 또 용맹 정진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그러면 용맹 정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소의 불처럼 뭐 혼자서 가라 뭐 했듯이 생사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국 정진하는 걸 우리가 용맹정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맹정진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뭐 절을 하고 또는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용맹정진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진은 용맹정진은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진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맑고 바르게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진이에요. 맑고 바르게 나아가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 순간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염불을 하다 보면 염불산매에 빠지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절에 와서 한없이 절을 한다. 절삼매에 빠지다가 보면
집에서 안 좋았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빠져나가니까 절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절삼매에 빠져서 집 안에서 있었던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멀어지지요. 이러다 보니까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절을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편안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 불편해 했던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되면 그 불편함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시 또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뭐 염불을 하거나 그러면 또 잠시 사가져서 없어지죠. 그러다 집에 오면 다시 살아났다. 다시 또 절에 가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마음속에 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없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다. 또는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그러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본다 하더라도 두번 다시 번뇌나 걱정이나 화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그럼 용맹정진이다. 다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해도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 상태로 있는 것,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용맹정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신랑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내가 안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기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데 자기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마음속에 번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없애고 오로지 내 할도리만 하면 되는데,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거지, 내 할도리를 다 하되 바라는 마음이나 보상 심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화나는 나, 서운해하는 나를 없애면은 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내 마음은 공이었는데 과연 내가 왜 서운함이 생겼고 왜 화가 났을까 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서운함이 생겨나는 원인을 없애고 화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내가 깨우치면 두번 다시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화나는 일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지를 않지요. 바로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용맹정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맹하고 용맹하여 정진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 했냐? 시아본사죠, 시아본사. 본래 스승이신 부처님과 같이 해라. 그러면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바로 세상은 공하다. 공하고 연기한다. 그러나 이런 작용은 전부 마음에서 형성이 됐다는 이치를 깨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마음 깨끗함을 가지면 나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마음 괴로움을 가지면 난 중생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차 안이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피안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지옥의 삶이고, 번뇌가 없으면 극락의 삶이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극락과 지옥, 차안과 피안, 부처와 중생도 본래는 없었던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결국 내가 서운한가, 화가 생기는 것이 뭔가는 바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마음대로 안 돼서 형성이 됐던 것이구나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지요. 그런데 화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내 기대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형성이 됐던 건데,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속상하고 화나고 서운함이 생길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공함을 깨우친 공하기 때문에 자 기뻤다가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슬펐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즐거웠다 또 괴로웠다 하는데 본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 자체가 마음에 있었던 건 아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건데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서 본래는 공했었다.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왜 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슬픔이 즐거움이 될수 있고 즐거움이 괴로움이 될수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연기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법은 공법이고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하는 작용이냐? 심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과 똑같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진, 부정진, 심지 등 성적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마음은 언제나 차별 없이 고요하며 그래서 자 마음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과 밖, 위와 아래, 높고 낮음, 사랑하고 미워함 이런 어떤 친소 이런 분별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느냐 선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선. 아무것도 분별 없이 고요정멸한 상태로 안정시키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래요?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해서 정진 부정진, 정진하고 또 정진을 해서 심지 등성적이라 결국 내 마음을 언제나 차별 없이 고요하게 하며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잠깐 그 전에 성철 큰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산시산 수시수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뭐 조사께서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면 성철 큰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해있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산은 뭐 우리 육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온의 집합체를 일컫기도 하는데, 산은 본래 그대로 산이고, 물은 흐르면서의 물의 가치가 형성이 되지만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어떻게 돼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가 없어요. 산이 자기가 좋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싫어서 할수 없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낮은 곳으로 가고 구부러져 있는 대로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변화가 있는 마음의 비유를 하고요. 산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육신의 비유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과 물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서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다시 바꾸면 뭐라고 할수 있느냐? 평상심시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심시도. 바로 뭐냐? 여러분들 뭐 평상심이 어떻게 돼요? 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심. 평상심이 도다. 근데 흔히들 얘기할 때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니까요. 무슨 뭐 평상심을 절에 가서 찾는 건줄 알아요? 아니요. 평상심이 바로 뭐냐? 공한 마음이에요. 이게 평상심이에요. 공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어떻게 돼요? 인연에 따라서 담았다, 뺐다, 또 담으려고 우리가 좋은 거는 번뇌하고 나쁜 건 빼려고 번뇌하고 이럴 뿐이지. 본래는 어떻게 돼요? 담고 싶어서 담기고 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괜히 좋은 거는 차지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비 분별 집착이 끊어진 상태,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평상심시도를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공한 마음이 바로 도다 이 이야기예요.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도를 꼭
산에 가서 찾고 절에 가서 찾고 선방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일상생활의 마음 속에 있어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아가서 평안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여유한 상태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그럼 힘들고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만들어 놓을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행복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괴로움이나 탐진치를 만들 바에는 행복이나 편안함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러한 것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행복도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이 불행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돼요. 순간적인 행복이 영원히 되는 건 아니고 순간적인 기쁨이 영원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즉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불행이고 기쁨이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별도로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분별 없는 이러한 고요함으로 만들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고요함을 만든다? 뭐 절을 하고 빌어서 만든다가 아니라 이치를 알아서 만들게 되면 설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안올 수는 없죠. 부처님한테는 뭐 희로애락이 없었던 건 아니죠. 똑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그것이 다 본래는 공한 것이 아닌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희로애락에 끌려다니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인 것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역량에 따라서 희로애락에 끌려다니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 복사는 마음을 언제나 차별 없이 고요하게 만들며 얘기해요. 그래서 심신불조의 수요 변단책이라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님의 뜻을 깊이 믿고 뜻에 따라 분명한 판단을 즉시해라. 자, 부처님과 조사의 뜻이 뭘까요? 결국은 부처님과 조사의 뜻은 다 결국 공안이치 알아라는 거예요. 공안이치. 우리가 아무리 걱정근심, 번뇌, 즐거움,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해도 본래는 다 공했었다. 공안이치를 알아라.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뜻이 뭐예요? 다 공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깊이 믿어라. 그리고 뜻에 따라서 분명한 판단을 즉시해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세상도 다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해도 그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세상에 모두 내 마음에 존재한 것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마음이라는 걸 얻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형성된 이후서부터 세상은 내 마음에 존재를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세상 그대로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한 그 자체가 법체요, 법성이에요. 그게 바로 도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형성이 되면서 눈, 귀, 코, 혀, 몸뜻을 달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혀, 몸뜻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분별심이 형성이 되는데 태어나기 전엔 본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 미생전이 뭐냐? 그럼 공이란 말이죠. 안심인명이 뭐냐? 그럼 본성, 진여, 불성을 뜻하지 않아요? 내 본성이 진여가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태어나면 본래 공했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분별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부처와 조사는 뭐예요? 이 내가 만드는 분별심은 본래는 공이었고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것 같아요? 얼마 안 간단 말이죠. 슬픈 일이 생기면 기쁨 가운데서 슬픔을 겪어야 되고요. 슬프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신랑하고 싸워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헤이했다가도 저녁 때 신랑이 와해하자라고 하면서 좋은 선물 사오고 내가 미안해 하면 또 그냥 봄눈 녹듯이 풀어져서 에휴 그래 내가 만나길 잘했지 또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변해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부처님과 조사의 근본 뜻을 믿고 이러한 취지를 알아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분명한 판단을 직시하다가 보면 심즉 천진불이요 한오 향외명이라라고 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진실한 부처건을 어찌 밖을 향해 부처를 찾을 건가 했어요. 자, 이 마음이 부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비 분별 집착에 빠져 있는 마음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성이다. 그래서 본래는 공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탐진치가 형성이 돼서 결국 번뇌를 해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형성되는 게 업이란 말이죠. 업. 그러면 본래 업을 만들기 전에 탐진치가 형성되어서 육근 육근의 작용에서 업을 만들기 전에 본래는 뭐였느냐는 얘기예요. 본래는 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형성되기 이전에 본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불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육근과 육경. 내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마음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갔다가 나올 때 안안하고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500마리의 소를 끌고 들어가는 목동을 만나게 되죠. 목동이 들판에 나가서 소의 먹이를 먹이고 결국 오후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500마리의 소가 목동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요. 그랬는데 안하는 어떻게 돼요? 아, 큰 소도 있고 작은 소도 있고 저게 얼마 못살 텐데요. 저건 살이 많이 쪘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랬을 때, 자, 안하니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사적인 생각이. 그래서 중생성이고 부처가 얘기한 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500마리의 소가 목동에 의해서 가는구나. 그럼 그 당신의 자체에 사고가 개입이 안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일례를 하나 들어요. 밖에 나가서 산을 이렇게 봐요. 아, 산에 나무들도 있고 하늘은 푸르네. 요까지가 불성이에요. 근데 너무 더워. 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어? 구름이 너무 많아.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요거는 중생성이에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가는 것, 육근 육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중생성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불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이 본래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 부처인데 내 마음의 공한 것을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자. 밖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 본성의 공함이 아니죠.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는 그런 마음의 소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불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스님, 요즘에도 옛날같이 큰 스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글쎄요. 아마 저 세상에 안 알려지는 벽천 같은데, 산골짝 같은데, 뭐 그런 데서 어디 계신 분이 안 계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장소와 위치가 큰 스님, 작은 스님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가 볼때큰 스님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해서 큰 스님이라고 하면 큰 스님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런 곳에 산다라고 해도 자기가 볼때저 사람은 큰 스님의 자격이 없어라고 보면 큰 스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의 분별이 본래는 중생성이에요. 스님으로만 보면은 불성으로 보는 것이고 크다 작다로 보면 중생성으로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부처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걸안 겪으려고 하면 이게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받는 거고요. 그거 당연히 뭐 오는 대로 그러려냐고 받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의 본성 속에 있는데 다들 부처를 찾는다고. 어디로 가요? 절로 가고. 어디에 기도를 해요? 부처님께 하고, 스님께 부탁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러면 자기의 사적인 견해로 이걸 하면 좋다, 이걸 하면 소원이 성취된대라고 해서 하는 거는 자기의 육근과 육경의 부딪힘이 사고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중생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부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본래가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지금 업장이 많아서 이런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난 업장 소멸을 해야 돼.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염불하고 독경을 하는 건 목적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이라 평생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도 뭐예요? 내가 목적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중생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못 얻어요. 그러나 깨달음이든 업장이든 내한 생각 속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그냥 지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어디에 머무름 없이 깨달음도 업장도 없이 그냥 내꽂어 두면 바로 자기의 사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 마조선사가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천지가 다 부처다. 어떻게 해야 부처를 볼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아, 네가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부처를 보는 건데 아직도 부처를 못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사방을 쳐다보면 보이는 것 자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이는 자체는 불성으로 보는 거고요. 저거를 요쪽에 놨으면 좋겠다. 저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이 오늘 몇 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 새끼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전부 뭐예요? 중생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예요. 근데 어디에서 부처를 구하겠다는 순간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요. 40여 년이 넘게 부처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부처는 없더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본래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요.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미 돌아가셨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나 다른 부처님은 지금도 다 생존해 있지요.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다 없어요. 다 부처야. 근데 내가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는 부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99화 강화사 부처예요. 그래서 방하만사차기요 로궁이야 철벽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마음에서 다 내려놓기를 길 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자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 성취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합격시켜야 되겠다, 남편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뭐예요? 다 생각이지요, 일이지요. 이 자체를 다 뭐예요? 내려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내려놓으려고 절에 다녀? 냉정히 보면 절에 왜 가야 돼요? 이런 거 내려놓는 법 배우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려놓으러 다녀? 아니면 이런 거 구하러 다녀? 스님들은 또 그런 거다 말장 아니야. 다 공안 이치 배워야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해줄게 얼마 가져와. 이게 무슨 불교요, 사이비, 무당보다도 못한 미신이지. 유명종단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절이요? 유명 무당집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잖아. 부처님 가르침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잃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근데 뭘 절에 가서 뭘몇번 쓰면 되고 몇번 절하면 되고 뭐 특별 뭐 판박이 기도니 뭐뭐 뭐 특별 무슨 뭐 맞춤 뭐 기도니 얼마 가져오니 없애야 불교지요. 내려놔야 불교지요. 응?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기를 길 막힌 감옥에 갇힌 것 하며
빠져나갈 데 없는 감옥이야. 꼼짝 말아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내려놓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치를 터득해서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응? 내려놔라. 근데 이 이치를 터득하면 사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루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것도 결국 한순간의 생각일 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순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모레는 미웠다, 응? 그 다음날은 괘씸했다. 뭐 돌고 돌아가는 거야. 항상 여여해야지. 그래서 본성은 본래 여여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믿고 이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전부 뭐여야 돼?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야. 그래서 육군과 육경의 작용이 있는 한은 어떻게 돼? 내 마음은 괴로워.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부 뭐여?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런 이치 알게 되면 나중엔 내려놓을 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망념 도멸진 진처 환말각이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 더함 없이 모두 끊고 끊었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려. 이 얘기여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되 내려놓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뭘 베풀 때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없이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생각 없이 왜 해요? 아, 그건 본인 마음대로 하고, 응? 신랑한테고 아내한테고 내가 사랑하니까 데려다 놨잖아. 근데 뭘 그거면 됐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뭘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따질 것이 없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아, 그러는가 보구나. 바가지를 긁는구나. 아, 오늘은 뭘 사다 주니까 좋다는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지. 치사하게 내가 뭘 사다 주니까 좋다 그러고, 내가 한마디 하니까 싫다 그러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거 가지고 번뇌하면서 또 맥주 한잔 들이키고. 뭐 하는 기요? 모든 일다 마음에서 내려놓고,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뭐예요?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베풀되 베풀음도 내려놓고, 이루되 이룸도 내려놓고, 어때 어둠도 내려놔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이런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국사 말씀대로 참선록이야. 바른 참선이 되는 거야. 텅텅 보여? 비어서 12분별제 다 끊어서 본래대로 이렇게 텅텅 빈 공이 되는 거죠. 그 이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태고 보국사가 참선록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뭐 그럭저럭 됐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신 상건 행이요 종불도 행이니라나 무 제 자신 스스로 늘 실천을 해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의행을 얻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누가 먹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이 먹어야 되잖아. 자신이 먹어서 배가 불러 이제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 퍼나? 자기가 벌어야죠.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 성공 돼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시면 합격이 되느냐고. 그 얘기예요. 자신이 늘 실천을 해서 만들어야지.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고 부탁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쓰고 읽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는 뭐예요? 자신 스스로가 비우고 버리고 깨우쳐서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업자득의 종교잖아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한 삶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일본에서 오고 이제 92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